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기업에 있어서 영업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영업비밀이 아니지만 영업비밀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기업의 중요한 자산 그것이 얼만큼 보호되는가 그거의 핵심은 제가 많이 교육을 다녀보니까 결국은 CEO의 결단이에요. CEO의 결단. 아무리 실무자가 뭐 사장님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사장님 이런 기술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아무리 실무자가 얘기해도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CEO께서 그냥 마인드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두면 실무자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사고요. 그다음 뭐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좋은 얘기들 많이 드려도 그런 것들이 다 허사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일군 회사 그리고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산 그리고 내가 잘 같이 나랑 같이 일해왔던 그런 인력들 그 인력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나름 잘 구분하셔서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게 다뤄서 결국 그 중요하게 다룬 것이 나중에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요걸 아마 챙겨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챕터로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스킵할 건 제가 스킵하고 강조할 건 강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유출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죠. 점점점 기술 유출 현황은 많이 늘어난다. 사건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건수는 뭐라고 아까는 저거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보여드렸지만 점점 해외 유출이라든지 국내 유출이라든지 건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현재 추세는 일반적인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툼은 세계적으로는 점점 그 다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업비밀과의 관련된 다툼은 그 규모도 커지고 다툼의 양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무를 하면서 법원에서 느끼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출은 많이 되는 거 그리고 특히 뭐 중소기업 관련돼서 유출이 많이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고요. 요 밑에 빨간 줄이죠. 결국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 기업 유출,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 되면 무언가 쫓아가서 대응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중소기업은 뭐냐면 여긴 그나마 높게 나왔는데 열 곳 중에 네 곳은 본인들 기술이 유출된 거 알죠? 아무 대응을 못 해요. 왜 대응을 못 할까요? 오늘 이제 뒤에서 차분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 중요한 기술을 뺏기고 내 중요한 기술이 밖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대응을 못하고 결국 내 가슴만 치는 이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의 또 하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산업기술 같은 경우 과거에는 뭐 신기술 뭐 이런 것만 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요즘 점점 표적이 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정밀기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들 지금 화장품 바이오 그런 연구 관련된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출과 관련돼서. 그래서 유출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그런 자산 이런 건 결국 누굴 통해서 유출되냐면 그 기업 비밀 자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기밀 자산을 가져가진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 가치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 꿰뚫어 본 사람은 누굴까요? 약간 거북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같이 일하면서 그 내용을 깨달았던 사람 아니면 나랑 거래하면서 이렇게 내가 제공된 자산들 이런 걸 줬을 때 그런 걸 보고 아 이거 괜찮네라고 뭔가 알 수 있는 사람. 결국 기술 유출의 80%는 전직, 현직, 내부 유출 거기다 플러스 나랑 같이 협업하는 코워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약간 불편하지만 이게 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결국은 믿지만 그래도 나쁜 일이 났을 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서로 적절하게 뭔가 관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직원 잘 통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같이 협업하시는 협력 직원들, 협력 업체 그걸 통제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부 통제를 하실 때 요거 하나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뭐 첨단 기술 돼서 해킹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 같지만 물론 해킹도 많이 일어나요. 외부 해킹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뭐 그런 해커가 들어와서 우리 뭐 산업 기술 이렇게 훔치는 경우도 있지만 요 통계를 보시면 약 70%는 뭐냐면 이메일이라는데 외장 메모리
결국은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서 중요한 자산들을 가져가니까 이메일 체킹, 그 다음에 외장 메모리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하는 거, 자료 접근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하시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하시다. 요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그냥 뭐냐면 전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에 비해,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기술 보호와 관련된 수준이 낮았는데 점점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73.4% 정도로 해서 기술 보호 수준이 아직도 많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냥 스스로들 이제 요거는 2017년도에 일어났으니까 그 서베이를 한 건데, 아직도 보면 취약이나 위험 수준은 35.5%다.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유출을 했을 때 어떤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기술 유출이 뭐가 일어나는가? 생산 중인 제품, 그 다음에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데이터라든지 생산 중인 제품, 이것도 얼마든지 기술 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또 설명드렸지만, 결국 이것도 서베이를 해보면 딱 나옵니다. 결국 내부 직원의 기술 유출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례 기술 유출, 관계사례 기술 유출. 결국 요 핵심 카테고리 세 개. 결국은 내부 직원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같이 일하고 있는 코워커에 대한 통제. 요게 결국은 기술 보호, 그 다음 기술 통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걸 통제, 요 서베이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기술 유출, 그럼 어떤 식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느냐? 결국은 스카우트 하거나 매수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들이 나가서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그냥 빼나가겠다고 해야죠. 외장형 뭐 하드에 저장하거나 이메일에 저장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이렇게 뽑아가는 것들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 외장형 하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서베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유출 관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전 직원, 현 직원, 경쟁 기업, 이렇게 세 카테고리. 이게 서베이를 통해서도 확인돼요. 나가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중소기업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멋지만 아까도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베이를 했던 중소기업, 답변을 하셨던 중소기업의 63.5%가 이거 보세요. 회색.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한 조치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셔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기술 관련돼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기술 유출이 됐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열의 일곱은 아무 조치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서베이가 그걸 딱 보여줘요. 이게 그냥 일반, 여기 서베이 하신 분들만의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일반화하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열의 일곱은 기술을 뺏겨도 아무 조치 못 하시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술 보안 조치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무엇이 중요한 기술인가? 요걸 확인하시고 누굴 타겟으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요걸 미리미리 좀 생각해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방지를 하면 결국은 그 회사들은 뭘 먼저 하냐면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 보안 관리 통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기술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서베이를 답변할 때 보안관리 체계라든 것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안보의식이 미흡하거나 투자가 미흡하거나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인력 기술 유출을 방지를 시급한 부분은 결국은 제일 큰 핵심은 인력 관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서베이 결과입니다. 요걸 통해서 결국은 인력 관리가 제대로 시급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사업체 스스로도 보안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한 번쯤 돌아보는 마인드 딱 그걸 가지시면 좋겠고요. 유출 유형에 대해서는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케이스를 3개 뽑았는데 요건 왜 뽑았을까요? 요건 왜 뽑았냐면 요겁니다. 중요한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 결국은 영업비밀을 가져갈 땐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같은 경우들을 본인들이 혼자 이렇게 자기 가령 컴퓨터에 담아갈 때는 회사에 이렇게 퍼미션이 필요해요. 회사에 허가라든지 허락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 뭐냐면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허락 없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자기 랩탑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한테 결국은 뭔가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 징계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가하는 걸 알고 결국은 혼자만 나간 게 아니고 같이 일하던 세 명한테 야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고 나갈 때 영업비밀 좀 더 수집해. 그래서 같이 나가자. 이러고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얻으실 건 뭐냐면
영업비밀 통제를 앞으로 하신다고 하면 영업비밀을 다루던 직원들의 비리라든지 잘못된 것들이 가끔씩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미리 그분들에 대해서 벌칙을 가거나 뭐 제재를 가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 건 뭐냐면 그분들이 다루던 영업비밀이 중요한 거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그분들한테 제재를 하기 전에 그분들이 충분히 본인들이 다루던 영업비밀을 갖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 적절하게 대비하시라는 취지에서 일단 요 케이스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건 뭐 대우자동차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우자동차 당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때 러시아 회사가 내가 투자할게 이러고서 대우자동차한테 와서 대우자동차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다 가져가서 결국은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서 자기의 새로운 차를 만들었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사업하시다 보면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투자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사탕 발림으로 내가 투자를 하려면 당신의 중요한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좀 줘봐. 내가 투자하기 전에 그런 걸 결정해보고 확인해볼게. 그렇다고 덥석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서 어떻게 해요? 자료 잘 찾아보고 좋은 자료 있으면 갑자기 투자에 대한 오퍼를 딱 멈추고 한 뜸들여요. 한 1년 정도 시간 정도 뜸들이고 나서 갑자기 시장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막 개발했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자를 한다고 누가 다가왔을 때 섣불리 내 중요한 자산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요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코워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OLED라고 해서 중요한 이제 비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건데 여기서 뭐냐면 이탈리아 회사가 본인이 당연히 기술 협력으로 해서 우리 국내 굴재 대기업에 대해서 기술 협력으로 도우면서 본인들이 이제 기술 서포트를 하는데 그 기술 서포트를 하면서 그 자기들이 돕는 대기업의 기술을 유출해가지고 본인들 본사를 보내고 해외 세계 지사를 보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다가 보면 혼자 일 다 못할 때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령 외부에 이제 OEM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브컨트랙트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내가 믿고 맡긴다고 해서 자료를 다 준다? 그러면 안 되고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되고 내가 준 자료를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통제해야 된다. 이 케이스에서 한번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되는 유형을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세세한 케이스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 다섯 가지 유형 정도로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영업비밀에 관련된 침해. 그래서 그 케이스 다섯 가지 정도만 카테고리로 해서 정리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비밀 유출이 일어날 땐 전현직원이 들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전현직원 통제가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전현직원은 잘 있는데 핵심적인 사람, 경쟁기업들이 자꾸 스카우트를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경쟁기업들이 핵심 인력들을 스카우트해 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 뭔가 도울 때 이제 컨설팅 해주거나 뭔가 나한테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다가온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쉽게 내 기술을 주면 안 된다. 당연히 NDA 같은 걸 체결을 하고 최소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 제한하거나 M&A라거나 위장 투자 제한하는 것들 이런 경우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그런 사업 투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사업 제한, M&A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자료들 그냥 다 주면 안 되고 적절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내 영업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래 과정에서 지금은 우리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기업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갑자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내가 하도급을 줄게 아니면 뭔가 당신한테 뭔가 오더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생산을 줄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왕왕 뭘 많이 하냐면 거래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자료들을 내라고 많이 해요. 대기업들이. 그럴 경우도 쉽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기술 유출의 유형은 이 다섯 가지 유형 정도가 되니까 이걸 잘 염두에 두셔서 이런 케이스들이 일어날 때 그냥 기쁜 마음에 내 영업비밀 같은 걸 확 주면 안 되고 적절하게 영업비밀이라는 내 중요한 자산들 잘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된다.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 이건, 그러니까 영업비밀을 유출되는 중요한 내용, 중요한 요소가 뭐 이 정도인데요. 사실 다른 요소들은 우리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제도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거 딱 막아주면 좋죠. 환경적인 측면을 딱 막아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건 결국 우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 우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직원 통제, 그 다음에 내 협력 직원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내 적절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통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건 한번 소개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엇을 통제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와 그 다음에 유출적인 유형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잠깐 보호법제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업비밀은 어떤 법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는지, 보호되고 있는지 그걸 잠깐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표로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영업비밀, 중소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술자료는 요 네 가지 법으로 주로 보호가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좀 더 중요한 법은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입니다. 근데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건 별도로 산업기술이라고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법, 특별한 그런 대상을 보호하는 거고, 그걸 조금 더 강화해서 보호하는 거고, 그렇게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서 국가핵심기술이라든지 산업기술을 인정받지 못한 다른 법들, 다른 중요한 자산들은 결국은 두 번째, 즉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지, 그 다음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현재 어떠한 보호법제를 갖고 있는, 보호장치를 갖고 있는지 요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영업비밀보호법에 관해서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갔고요. 이겁니다. 요걸 보시면 결국은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중요한 기술자료, 통칭 그런 것들을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영업비밀보호법에서는 어떤 요건을 가져냐면 세 가지 요건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술보호, 영업비밀 이런 거잖아요. 비밀이라고 하면 결국은 누구든지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료라는 건 사실 굳이 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되냐면 누구한테 알려지 않아서 된다. 그래서 비밀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비밀성. 두 번째 뭐냐면 왜 그 비밀성 요건을 가진 그 자료가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건 나한테는 좋고 다른 경쟁사한테 알려지면 그 경쟁사한테는 그만큼 이로움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영업비밀과 관련돼서는 경제적인 요건, 그래서 경제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비밀성과 경제성은 거의 모든 기술자료라든지 영업비밀이 다 갖게 되고요. 이 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요건은 세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 비밀을 비밀로서 관리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밀 관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직 직원, 전직 직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왜 통제가 필요하죠? 이 법에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데 특별히 뭐 때문에? 법에서 얘기하는 영업비밀 관리성.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직 직원이든 전직 직원이든 내 형편에 맞는 통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비밀성과 경제성과 비밀관리성이 필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건 비밀관리성이고, CEO께서 챙겨야 되실 것도 바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밀관리성을 비밀관리성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시는 게 결국 CEO이시기 때문에 CEO께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회사 형편을 생각하시고, 이 정도 형편에서는 이 정도 비밀 관리성을 좀 갖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비밀 관리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게 요구했어요. 상당한 관리성, 뭐, 상당한 노력이라고 했는데, 현재 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조금 바꿨습니다. 왜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꿨냐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서 중소기업의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의 수준을 조금 낮춘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지금 제 판례에서는 뭐냐면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라든지 해당 정보의 성질, 그 다음에 해당 정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의 신뢰관계, 그 다음 과거에 영업비밀 침해 정도의 경험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비밀 관리성 수준을 조금 더 낮춰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그런 경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법들은 조금 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7년 후반기부터 해서 2018년 초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보호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그 다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제도를 조금 더 바꾸자,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 관련된 많은 개정안들이,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요거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돼요. 요건 아직 그냥 말로만 나왔지 법으로 실행된 건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영업비밀 정의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조금 더 조금 더 넓게 보호하자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3배 보상해서 조금 더 그런 보상제도를 넓게 한다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넓게 처벌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다 아직 입법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엔 제가 적진 않았는데요. 하나 반드시 아시고 챙겨가실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펜으로 아마 필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펜으로 필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학생처럼 필기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2018년 4월 17일 날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 7월 18일 날 시행이 되는 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디어나 기술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아이디어나 기술 탈취라는 건 뭐냐면,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의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해서 자기나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 이런 것들은 결국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하나, 그러니까 부정경쟁 행위죠. 부정경쟁 행위로 들어가서 결국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롭게 개정이 된 건데, 결국은 아이디어라든지 기술 탈취 행위 이런 것들도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로서 입법화됐다. 그게 부정경쟁 행위로 해서 참혹으로 입법화가 됐고요. 과거의 참혹이라고 하는 게 카목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싫지는 못했는데요. 이건 미리 좀 아셔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가 제공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 입찰 아이디어도 괜찮고요. 교섭하면 돼서 아이디어도 괜찮고.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그냥 홀딱 가져가서 써요. 그럼 어떻게 해? 굉장히 억울하죠. 과거에는 그런 아이디어 제공이, 아이디어가 영업비밀까지는 아니지 않냐. 영업비밀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봤지만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특별히 비밀관리성이 없잖아요. 아이디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가져가는 거, 기술 자료 다 가져가는 거, 그거는 부정경쟁 행위라든지 영업비밀 보호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겠는데, 이랬는데, 말씀드렸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보호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특허청에서 이런 입법을 냈고요. 이게 입법화돼서 7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든지 기술 자료 제공하는 것, 이것들을 함부로 쓰게 되면 결국은 부정경쟁 행위로서 처벌받게 된다. 부정경쟁 행위로서 취급됐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라든지 기술 탈취가 많이 조금 더, 그러니까 기술 탈취라든지 아이디어를 탈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억제가 되겠다. 그래서 요런 입법 내용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요건 제가 실질 못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 관련해서 특허청이 필요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이 조사한 내용을 법원에서 그런 걸 손해배상의 기초자료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보호되는 법제가 조금 강화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으셨죠? 나머지 거는 다 아직은 뭐 그냥 입법하자는 얘기고 입법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거는 뭐 이건 이미 입법화 됐습니다. 중소기업이든 뭐든 간에 여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을 내릴 때 과거는 처벌 강도가 조금 약했는데 그거는 지금은 처벌 강도가 조금 세졌다. 그래서 좀 강하게 처벌한다. 양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은근 요거 안 쓰실 수 있는데 요것도 중요해요.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업비밀 보호법만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라는 영업비밀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가 B2C라고 그러죠. 커스텀한테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동 관련된 내용들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B2B. 즉 내가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게 될 때면 분명히 보통 형태는 하도급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뭐냐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기술 자료 같은 경우를 본인들한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동법에서는 그거 하지 말도록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동법상에서 기술 자료라는 걸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요걸 마인드에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을의 위치에서 갑에 있는 나한테 뭔가 하동 주는 사람이 기술 자료 좀 내봐. 이렇게 했을 땐 이 법에 근거해서 노,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요게 케이스가 되고 사건화가 됐어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알만한 굴지의 대기업이 요 사건으로 조금 문제가 돼서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는 이런 기술 자료 제공 금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한 것, 그다음 새로운 영업비밀 입법 내용, 그다음 요거 하도급법의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요 규정은 잘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 규정들을 안 써먹어야겠죠. 왜냐하면 써먹는다는 그만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안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은데, 만에 하나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부정, 공정거래에서 뭐 사업활동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건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뭐냐면 공정거래법에서 뭐냐면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싹 데려가 나가는 게서 내 사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부당한 방해, 기술의 부당한 이용, 그 다음에 인력의 부당한 채용, 인력의 부당한 유인 채용이라는 요 내용을 통해서 보호하고는 있어요. 근데 요건 약간 뭐냐면 정도가 조금 심해져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사업활동이 곤란한, 그러니까 곤란하게 할 정도인데 뭐냐면 그거는 매출액이 감소됐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부도가 발생을 우려라든지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그다음에 거래 상당량의 상당한 감소로 해서 장래라든지 현재의 사업활동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정도로 해서 조금 정도가 세져야 됩니다. 이렇게 정도가 좀 세지면 이때는 어디다 여러분들께서 법적인 도움을 호소할 수 있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 법적인 도움을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경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가끔씩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맞닥뜨리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은근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한번 물음을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실 경우 좋은 도움을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법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결국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어떻게 하자는 건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침해 행위들도 일어나고 법적으로 많이 보호되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리는 제가 드리고 그러니까 소개해드린 내용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관리 수준과 관리가 왜 어렵냐 했을 때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인력과 조직이 부족해서라고 답변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 내 인식이 부족해서도 상당 부분 두 번째로 따라가고요. 그다음 또 따라가는 건 뭐냐면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입니다. 결국 뭐냐? 기술 보호 관리 하고 싶지. 그렇지만 기술 우리 기업이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인력이든 돈이 없어서든 아니면 인식이 미흡해서든 딱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인력하고 돈이라는 건 저는 보기에는 결국은 재정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술 관리 제일 못하는 게 제일 큰 요소고요. 두 번째는 기술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겁니다. 결국은 CEO께서 요 전에 이제 CEO 들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기술 보호 예산 이걸 비용으로만 보십니까? 투자로 보십니까? 사실 제가 드리는 핵심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결국 비용으로만 본다면 비용은 무조건 줄여야죠. 투자 안 해야 좋죠. 그렇죠? 비용으로만 본다면 결국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기술 보호와 관련된 것을 단순히 비용만이 아니고 내 미래 사업을 위한 투자로 본다면 과거 내 장래의 목걸이입니다.
근데 장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걸까요? 그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결국 그래서 CEO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기술 보호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인력도 부족하죠. 돈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보면 스스로 CEO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 기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나 인식도 부족해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뭐냐면 결국은 기술 관리에 대해서 CEO가 그걸 투자를 보느냐 비용을 보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기업의 결국은 기업 관리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용이라는 것 물론 비용이죠. 그렇지만 일종의 투자라는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 보호 관련된 것을 비용 관점만 접근하지 마시고 투자의 관점으로도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면 예 거의 끝났나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의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뭐 요거님께서 만약에 영업 비밀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났을 때 요걸 보시면 비밀 관리성에 관련된 다툼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형사와 관련돼서도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비밀관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사건 케이스가 됐을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적절히 비밀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또 하나만 만약에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기각률이 62%, 92%가 되는 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가처분 인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직금지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을 때 기각률이 확 낮아져요. 이걸 보면 뭐냐면 영업비밀 침해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전직금지 약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비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투자로 보시되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라. 합리적인 노력을 위해서 판단을 하셔라.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비용이 아니고 적절한 투자 관점으로도 보시면서 하실 때 효율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좋으냐면 이겁니다. 결국 직원들에 대해서 뭐 서약서 증거 같은 거 당연히 필요하고 이건 제일 기본적인 거지만 이겁니다. 영업비밀이든 중요한 정보든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먼저 한번 구별하시고 표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비밀이든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이나 접근 제한을 한두시고 등급 분류를 하고 적절하게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셔서 그 담당하는 사람만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돈을 많이 쓰시려면 돈을 많이 쓰시니까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을 많이 쓰실 수 있지만 필요한 시스템 말고 한 컴퓨터에 놓고 한 담당자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통제하고 그 자료에 접촉할 때는 그 사람한테 뭐 로그인 기록을 남기게 한다든지 그 사람한테 결제를 받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뭐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서 영업비밀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다. 결국 요 내용들을 잘 취하시는 게 좋다.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서는 비밀 표시를 제대로 하면서 열람 접근 제한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등급을 제대로 분류하고 그 다음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결국은 영업비밀을 중요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하면서 그 제한된 사람을 통해서 영업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직원들한테는 적절하게 우리 회사 내에서 이런 식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어라는 걸 자꾸 알리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실효적인 관리, 사전적인 관리, 이미 세워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사전적인 관리가 중요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정보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취급할 수 있는 사람, 접근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 접근 및 사용 권한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보관 장소는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다른 자리하고 그냥 다 섞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게 중요해요. CEO께서 느끼셨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를 직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름은 만약에 이런 것도 회사 내에서 보안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시는 것도 참 좋고요. 그리고 분쟁에 대해서는 사전이든 사후적이든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 그래야지 누가 내 영업비밀을 가져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가거나 다른 경쟁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조금 우리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해 두시는 그게 나름 또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제3자한테 아이디어 줄 때는 NDA 같은 걸 반드시 체결하셔야 되고 아니면 원본증명 활용 제도라는 걸 활용하시면 좋겠다. 여기서는 제가 이건 그냥 아이디어라든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에 적어드렸습니다. 그 내용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요. 예.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영업비밀 관리성에 대해, 그러니까 영업비밀 관리하는 건 누구한테 달렸냐? CEO한테 달렸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투자로 보느냐? 비용으로 보느냐. 그래서 너무 비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투자의 관점에서 보셔서 우리 기업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